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이제 전혀 모르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밥값 술값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다 걸었던 게 얼마예요? 액수가? 그게 액수가 거의 한 1억 가까이 됐던 거 같아요. 많이 더 먹었네. 아니 근데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네. 내용 증명이 왔을 때 그분이랑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해야죠. 안 했어요. 아니 그게 친하면 내용 증명을 받으면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어봐야죠.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거기서는 신뢰가 깨지면서 물어봐봤자 야 법적으로 해. 나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제가 굉장히 제가 굉장히 구차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거기다 대고 꽁꽁 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경비 문제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동업 계약서에 돼 있는 그 사인 때문에 사인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네. 알아보니까? 알아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2년 가까이 진행이 돼서 얼마 전에 끝났어요. 억울하죠. 그럼요, 억울하죠. 사실 막 돈이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그렇지. 제가 어떤 쏟았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도. 그거는 돈으로 보상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 2년 동안 제가 소송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대질신문 같은 것도 했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만난 적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서로 그냥 저기 변호사님끼리 네, 그렇죠. 그렇게만 하고 굉장히 제 자신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좀 폐쇄적이 되더라고요. 약간 위축되고 뭔가 괜히 아무것도 굉장히 첫인상도 좋고 다 좋은데 매너도 있고 괜히 약간 좀 경계하게 되고 그럼 저도 모르게 그런 어떤 뭐 요번에 정글 갔을 때 아마도 계속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정글 처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나는 그냥 진짜로 정신적으로 치료받고 위안 받으러 가는 거야. 위안이 됐어요? 정말로 한 두 번 세 번 갔다 오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신기하게 아무 일도 진짜 맷집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참 그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였다 나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혹시 좀 미안한데 그게 이렇게 소송이 걸렸을 때 그러니까 그 담동 연기할 때죠. 한참 그때 진행 중이었어. 어쩐지 막 진행 중에서 대여승 장군은 이미 목과 몸이 따로 놀고 있을 것이오. 이를 모를 수 있까? 뭐라? 좋다고 한참 진행이었어. 그래 맞아. 아무래도 저도 모르게 아마 그 연기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치 도움이 됐지. 잘 극복했네. 예. 정철 씨 담덕 한번 해요 그럼. 너무나 난리 났어 지금. 담덕이 아니고 저는 백제 아신왕이었어요. 아까 이제 거슬렸는데 언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 담덕. 아 맞아. 담덕은 광해도대왕이에요. 광해도대왕이에요. 아시죠? 알면 해요. 전형적이에요. 전형적으로 얕은 지식을 몇 번 들이대요. 그렇지. 이 사람이 항상 담덕을 외쳤는데 담덕이 아니었지 맞아. 근데 그 성격이 확실히 담덕 틀렸는데도 얘기 안 하잖아. 나한테 조심스럽게 아신이라고 아신이라고 얘기해요. 아신이에요. 얘기하면 또 구차 해보이잖아. 그러니까. 야 담덕 아니에요 형님. 그러니까. 이해 안 하잖아. 아신왕이 실제로 왜 죽었는지 아세요? 왜 죽었어요? 화병으로 죽었어요. 화병으로 죽었어요.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그래 맞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당하니까 그래 맞아. 화병으로 죽었다는 그래, 소리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럴 지경이었어요. 아니면은 내가 이제 단독 아신 오케이. 이게 진짜 사기꾼들 있죠? 진짜 사기꾼들. 인상 좋죠. 예전에 제가 아무튼 독특한 경험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예. 뭐 짧게 있었지만 그러면 거기서는 아이고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이거예요. 인상만. 부드럽게.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리고 사업하다가 친구가 뭐 다 돈 갖고 도망갔다고 뭐 하길래 아 고생이 많겠네요 뭐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도관들한테 사기 전과 13범. 저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그 사람이 예전에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거기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그냥 계속
뭐 동네 청소하고 눈 오면 눈 쓸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처음에 타지에서 온 사람이 계속 경계하다가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니까 저 사람 뭐 일도 안 하는데 그냥 먹고는 살고 동네에서 좋은 일 다 하고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뭐 자기는 여기 왔다 사람들 안 만난다 그리고 아니 돈은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나는 뭐 돈은 굉장히 많이 벌어놨고 많이 번다 주식 같은 거 해서 뭐 해서 그러니까 아 그럼 나도 좀 벌게